네, 동탄 마지막 로또죠. 동탄역 디에트르 프러스티지 모집 공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분양가가 정말 착한데요. 30평 기준 4억, 38평 기준 5억대가 나왔습니다. 옆에 인근 아파트가 이미 10억이 넘었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모집 공고에 나온 분양가를 보고 정말 이 분양가가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동탄역 지금 신축은요, 최근 13억까지도 실거래가 찍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만 보더라도요, 시세 차익을 우리가 최소 6억에서 8억까지도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절반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어떤 분양이 나왔고요. 게다가 수도권 거주자시면 다 청약 가능하고요. 또 가점이 낮은 분들도 기회가 있죠. 추첨제 물량이 있고요. 또 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기회가 있죠. 1주택자도 추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택지 민간 분양이죠. 청약 저축액이 아니라 가점으로 승부를 보는데 가점이 낮은 분들도 넣을 수 있는 추첨제도 있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우선은 기회가 열려 있는 아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인기 입지에서 분양가가 매우 저렴한 청약이 나와서요. 매부리TV 구독자님들 모두 이 방송 보시고 동탄 대방 척 넣으셔서요. 꼭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청약홈에 공고가 떴죠?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입니다. 이 아파트 입지 분석, 요거는요, 맨 위에 추천 링크 보이시죠? 그 영상 보시면 잘 아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아파트는 최고 49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섞여 있는데, 우선 오늘은 아파트 분양 공고만 나왔고요. 오피스텔 청약은 좀 나중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우선은 아파트 청약부터 오늘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아파트죠? 지도를 보시면 GTX A 동탄역 초역세권입니다. 동탄역은 GTX, SRT, 트램, 인동선, 교통 호재가 풍부한 곳이죠? 그래서 여기 역세권, 초역세권에 위치를 합니다. 분양가 정말 중요한데 보시면요. 전용 84A 4억 8천, 84B 4억 4천이고요. 전용 102죠? A 5억 8천, B 타입 5억 1000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B 타입 기준으로 보면요. 5억대, 4억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합니다. 이제 우선 여기 동탄 대방 아파트랑 비교할 곳은요. 당연히 신축 동탄 롯데캐슬인데 아직 여기는 분양권 상태여서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여기는 아직 입주 전이고요. 그래서 우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랑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반도유보라 기준 84가 시세가 10억 5천입니다. 근데 지금 분양가가 4억대에 나왔죠? 그러니까 50, 절반 이상 더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96이 시세가 지금 12억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넓은 평이죠. 지금 동탄 대방 전용 102랑 비교해 보면요. 정말 시세 대비 60% 이상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롯데캐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 롯데캐슬이 지금 최신축인데, 여기 전용 102가요. 최근 13억 8,335만 원에 실거래가 됐고요. 지금 호가는 거의 20억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교를 하면, 현재 기준만으로도 8억 원 이상 지금 저렴하게 동탄 대방이 나왔고, 앞으로 이제 전망, 시장의 전망을 보면, 호가 기준으로 하면 그보다 더하다. 10억 이상 정말 시세 차익도 기대된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현재 시세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100% 우리가 장담은 할수 없겠죠. 그렇더라도 지금 동탄 대방은 2025년에 입주하는 이 동네 제일 그냥 최신축 아파트일 겁니다. 그렇겠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동탄 롯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분양가가 4억대, 5억대에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정말 저렴한 가격에 정말 최근 그런 분양가, 최근 시세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공공택지 분양 기다리셨다가 너무 높아진 분양가에 실망을 하시고 내집 마련을 기회를 아예 시도도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 지금 GTX A 교통 호재까지 있는 동탄역에서 굉장히 저렴한 기회에 지금 분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꼭 기회 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적은 자본을 갖고도 이번에는 청약에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용 84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분양가 84B 타입이요. 4억 4천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즉 1억가량인데 계약금만 있어도 우선 청약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왜 가능한지 지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계약금 20%는 무조건 내야 하죠. 그래서 8,800을 내고요. 그 다음 중도금 대출 4회 대출을 받고 중도금 2회를 내야 하는데 제가 만약에 돈이 갑자기 부족해요. 그러면 연체를 합니다. 왜냐면 건설사 표준 약관상 2회 연체까지는 계약 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잔금 때 이제 앞서 실행했던 중도금 대출이랑 그다음 이번에 내야 할 잔금 대출까지 다 합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제 나머지 금액을 채우는데요. 만약에 내가 입주를 할때 시세가 11억이라면 최대 4억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출 4억을 받고 그동안 못낸 중도금과 그다음에 잔금 다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아파트를 계약금만 갖고도 내가 소유를 하고 실거주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전용 102의 경우는요, 분양가가 5억 1000, 전용 B 타입으로 가정을 하면요, 계약금 20% 1억 2천만 원, 1억 200만 원을 내고요, 중도금 4회 대출 받고, 중도금 2회 연체하고, 그다음에 잔금 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중도금이랑 잔금을 채워야 하는데, 만약 이때 시세가 14억이라면 대출이 최대 4억 6천까지 나오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4억 6천을 받아서 그동안 못낸 중도금하고 잔금을 채우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선은 원금 갚을 능력이죠. 앞으로 은행은 DSR이라고 하죠. 원리금 부채 상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내 소득 혹은 기존 부채 대비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DSR 한도 초과가 걸리지 않도록 부채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선 그런 리스크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DSR 초과가 떠서 대출이 안될 가능성,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 이 아파트가 2025년에 시세가 15억이 넘는다면, 그리고 현재 15억 대출 규제가 그대로라면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내가 5억에 분양받은 게 입주 때 10억이 뛰어서 15억이 됐다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뭐 대출이 안 나오는 좀 곤란함은 있겠지만 어떻게든 그 분양가를 다 마련을 해서 이 시세 차익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론 가장 안전한 건 대출을 고려해서 분양가를 충분히 마련하는 거고요. 분양가의 50% 이상, 그러니까 2억 혹은 3억 정도는 내가 마련을 하고 청약에 도전하는 게 가장 좋고요. 가끔 낼 돈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경우는 포기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리스크를 감안해서라도 지금 한번 도전은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낮게 나왔고 그거 대비 시세는 높기 때문에 대출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런 점을 고려하면요. 내가 좀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청약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전세가 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전세가 안 되는 것도, 그런 것도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좀 자금 마련,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은요, 특별 공급 5월 10일, 일반 공급 11일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수도권 거주자시면 가능하십니다. 화성시 2년 거주 먼저 30% 우선 공급하고요. 경기도 2년 거주 20% 그다음 우선 공급하고요. 그 다음 수도권 거주자에게 잔여 물량이 돌아갑니다. 추첨제 있죠? 84는 아까 얘기 드렸듯 가점제 100%고요. 하지만 전용 102는 절반이 추첨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추첨제는요, 1주택자도 가능하세요.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가능하시니까요, 1주택 있더라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하죠. 10년간 전매 제한입니다. 10년간 못 판다는 거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거주 의무 기간 5년 동안 계속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전세 못 논다는 거고요. 입주 가능일부터 무조건 5년 동안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공공택지 민간 분양입니다. 그래서 특공은
특공 기준에 따라 뽑고 일반 공급은 가점으로 뽑죠.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이 전용 84, 100% 가점으로 뽑는 이 전용 84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게 이 정도의 인기와 경쟁률을 생각을 하면 60점대도 안정권이 아니다. 왜냐? 작년에 분양했던 동탄 해리엇이 당첨컷이 65점이었는데 이번에 시세 차이 6억 이상 나는 최대 8억까지도 가능한 지금 동탄 대방을 고려하면 60점대도 안정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좀 가점이 100% 당첨권이 아니다 하면 추첨제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신혼특공, 다자녀특공 다 점수 순대로 이제 가점, 당첨을 정하고요. 만약에 내가 신혼특공인데 자녀 수나 거주 기간 좀 점수가 부족하다 하시면 생애 최초 특공을 또 고민해 보시면 또 좋겠죠. 생애 최초 특공은 100% 추첨이기 때문에요. 요것도 이제 만약에 가점이 낮거나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좀 적극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재미있게 보셨나요? 궁금한 점, 그리고 청약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정말 인기 지역에 시세보다 매우 매우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나왔으니까요.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1주택인데 이제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 꼭 매부리TV 보시고 내집 마련의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